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에요. 제가 조만간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때까지 이 집에 살면서 제 방은 보여드렸어도 저희 집 전체를 한 번도 보여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이사 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집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때 사용할 카메라가 무슨 카메라냐면 바로 요 FX9 1,700만원짜리 요 카메라로 오늘 집 공개 브이로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컴퓨터 쪽 장비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번 연도 초반에 장비 소개했을 때하고 엄청나게 큰 차이는 없나? 엄청나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좀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은 바로 키보드가 바뀐 거겠죠? 그전에는 일반 기성품 키보드를 사용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거는 키컬트 넘버 2 리비전 1 200만원 후반대 제가 구매한 키보드입니다. 근데 사용하면서 아노다이징이 약간 벗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아노다이징을 새로 맡겨야 될 것 같고 여튼간에 키보드는 그렇고 마이크 같은 경우는 원래 사용하던 마이크 동일하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스피커가 추가가 됐습니다. 스피커가 오디오 엔진의 A2 플러스 블루투스 버전 해가지고 두 개 추가가 돼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오디오 장비. 오디오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 RME의 UFX를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베이페이스 프로 FS로 변경을 했습니다. 뭐 굳이 바꿀 필요는 없었는데 그냥 공간을 조금 더 절약을 하려고 다운그레이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웹캠은 알파6400에 시그마 16mm f1.4를 장착해가지고 웹캠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송출컴. 송출컴 같은 경우는 아시죠? 이전 영상 가보시면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공중에 날린 송출 컴퓨터고요. 옆쪽에는 콘솔기기하고 HDMI 선택기 이렇게 있고 그리고 키보드 같은 경우도 이전에 설명을 했었나? 키컬트 넘버 리비전 1에다가 구읍축 달린 거, 이거는 특고래에다가 홀리판다 달린 거, 이건 이블린, 밑에는 오리온 3에다가 흑축에다가 저압 스프링 튜닝 했던 거. 그리고 이쪽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전하고 좀 많이 바뀌었죠. 여기는 제가 디스플레이 테스트 하는 벤치마크 공간이고요. 원래 여기서 테스트를 안 하는데 그냥 자리를 조금 옮겨뒀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자체 제작한 키보드하고 테스트용 노트북 레이저 블레이드 사용하고 있고 PC가 필요할 때는 미니 PC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쪽 부분은 다른 벤치마크 하는 공간입니다. 여기 이제 시스템을 바꿔가면서 원하는 벤치마크들을 해요. 최근에는 이제 SSD 관련 벤치를 했어가지고 SSD들이랑 뭐 등등등등 이런 식으로 있죠. 그리고 이거 조명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던데 난라이트라는 회사의 파보튜브 30C인가 제품입니다. 두 개 합본으로 구매를 하는 게 100 얼마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튼 가격 그 정도 했고요. 이제 넘어와서 여기는 언제나 사용하는 에어컨. 이 에어컨하고도 이제 헤어질 겁니다. 이제 이 에어컨을 다른 이유는 360불 24시간 에어컨을 사용할 수 없는 여름에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라서 순행식 에어컨을 24시간 제가 돌려야 되니까 사용을 한 거고 지금 이제 이사 갈 건 아파트기 때문에 필요가 없죠. 그리고 화장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컴프레서. 예전에 리뷰했던 제품인데 잘 안 써요. 쓸 일이 거의 없죠? 지금 그 바람 푸시푸시 하는 걸로 바꿔가지고. 그리고 세탁기, 건조기. 건조기가 쓰레기예요, 이거는. 그래서 안 써요. 여기 같은 경우는 원래 다른 짐들 막 보관하다가 커스텀 순행 관련 물품만 해가지고 지금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리가 안 돼 있어가지고 좀 그렇고 밑에도 박스 보관하고 있고 여기는 모니터라든지 뭐 등등 다른 박스 보관하고 있고요. 여기가 이제 제가 좀 메인으로 사용하는 제품들이 보관돼 있는 건데 정리가 안 돼 있어가지고 처참해요. 여기도 키보드 관련 물품이 여기 메인으로 많이 있고 여기도 키보드 관련 등등이랑 용액들 뭐 그런 것들 해가지고 막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밖으로 나가보죠. 밖으로 나가면 입구 쪽에 컵이 요거 쇠떼기로 돼가지고 자석으로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거실로 오시면 거실은 위에 이제 팬분들 선물이랑 아래쪽은 TV랑 사운드바 닌텐도 스위치 있습니다. TV 같은 경우는 OLED 아니에요. 최근에 좀 TV 쓸 일이 잘 없어가지고 안 쓰다가 OLED TV를 구매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사 시기라서 약간 좀 겹쳐가지고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여튼 이건 중소기업 그냥 TV인데 65인치 LCD TV예요. 뭐 삼성 패널 사용하는 거. 가격은 저렴하고 별로 안 좋습니다. 그냥 임시로 사용하는 거예요. 사운드가 안 좋아서 사운드바를 둔 겁니다. 근데 사운드바를 뒀는데도 사운드가 별로예요. 그리고 여기는 보셨듯이 옷걸이입니다. 아니, 절대 건조대가 아니에요. 건조대가 맞긴 한데 건조대 겸 옷걸이입니다. 제가 이제 옷 보관을 하긴 하는데 이게 맨날 옷을 갈아입고 하다 보니까 귀찮아가지고 옷걸이 겸 건조대입니다. 그리고 제가 밥을 먹는 장소, 여기서 이제 밥 먹으면서 TV에 틀어가지고 보면서 밥을 먹죠. 이건 더러워가지고 이사하면서 갖다 버려야지. 이거는 여기가 이제 충전 데스크 겸 뭐 진보관 하는 데인데 많아요. 뭐 배터리 관련해서 엄청 많습니다. 카메라 관련도 있고 뭐 휴대폰도 있고 공구들도 있고 그리고 VR 관련 컨트롤러들도 막 있고 좀 많습니다. 로봇 청소기도 있고요. 이건 물걸레 같은 거 하는 거 있고 그리고 여기로 오시면 이쪽은 주방. 주방 같은 경우는 제가 그렇게 잘 쓰진 않죠. 밥을 거의 해먹지는 않고요. 예전엔 좀 해먹었었는데 요즘 귀찮아서 밀키트 같은 거 사서 해먹거나 아니면 대부분 배달을 해먹습니다. 요거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이거는 나중에 영상으로 따로 찍도록 할게요. 이거 신형 나와가지고 스마트 카라라고 음식물 건조 및 분쇄하는 제품인데 이제 그거 해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봉투에 제가 이렇게 모아가지고 버리고 있습니다. 냄새 안 나고 관리하기가 딱 좋아요. 그거 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음식물 그 싱크대에다가 밑에 바래가지고 잉 해가지고 갈아서 버리는 거. 근데 그거 법에 저촉 안 되게 쓰시려면 어차피 회수를 해서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귀찮음이 동반이 돼서 그거 쓰는 것보다는 저는 이거 쓰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갈아가지고 싹 다 버리는 걸로 막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거 불법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잘못 샀어요. 이거를 일회용 수저를 샀거든요. 제가 개수를 잘못 봐가지고 잘못 사서 아니 지금 몇 달을 썼는데 이 박스가 달지를 않아 이거. 그렇고 여기 음료수랑 물 있고요. 여기가 이제 미니 냉장고고 여기도 이제 내장 냉장고 있는데 토닉워터 술 그거 해 먹을 거라고 토닉워터 사놨다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것도 다 못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칼. 칼은 언제나 구비 중이고요. 중식도. 뉴 중식도입니다. 가볍고 강력한. 여기는 외출할 때 사용하는 곳이고 손 세정제, 마스크, 보조 배터리 그리고 등등. 그리고 이쪽이 이제 쓰레기통들이 있는데 제가 이 집 살면서 극혐인 게 이게 오피스텔이라서 그런가 베란다가 없어가지고 쓰레기통을 밖에 못 내놔요. 그래서 집안에 둬야 돼서 좀 극혐입니다. 이번에는 아파트로 이사를 가니까 괜찮겠죠? 그리고 여기는 창고. 지금 이사한다고 짐을 그냥 막 여기 다 때려박아놔가지고 더 지저분해요. 저쪽 같은 경우는 키보드 관련 물품 키캡부터 해가지고 뭐 등등등등 있고 위에는 모니터 박스 밑에 등등등등등등 짐 있고 뭐 등등 벤치 할 것들이랑 그리고 예전에 사용하던 촬영용 테이블 있고 여기는 이제 부품 박스들 해가지고 제품별로 막 모아놨습니다. 여기 이제 장 안에도 막 짐들이 있는데 지금 열기가 힘들어서 보여드리기 힘들 것 같고 나가도록 하죠. 여긴 더 그리고 따라라라따 따라라라라 눈쟁이가 자는 공간입니다. 원래 제가 여기를 자는 공간 안 썼는데 제가 여기 살면서 집 구조를 4번 5번은 바꾼 것 같아요. 각 방별로 침실이 계속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저쪽 방이 침실이었다가 그 다음에 여기 방이 침실이었다가 그 다음에는 여기가 침실로 바뀌었어요. 침실이 결국 제일 작은 방으로 바뀌었습니다. 짐이 계속 많아지다 보니까 큰 방을 침실로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도 침실에 짐을 보관하는 곳이 있습니다. 선반 해가지고 컴퓨터 관련 키보드 있고 뭐 등등 여기 마스크 예전에 쓰던 거 지금은 더워요. KF94는 더워. 겨울에는 94 쓰고 다녔거든요. 지금 더워가지고 못 씁니다 저거. 아 이거 리뷰해야 되는데 이거 아직까지 리뷰 못하고 있네. 이거 나중에 리뷰할 겁니다. 굉장히 특이하게 생긴 공랭 쿨러입니다. 저것도 산 지 좀 오래됐는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자는데 옆에 보시면 VR 오큘러스 퀘스트 2 최근에 이제 구매해가지고 테스트한다고 지금 옆에 놔두고 자기 전에 계속 사용하면서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요거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미니 영화관입니다. 누워가지고 영화 보면 개꿀이에요. 최고입니다. 그리고 누워가지고 아 여기 있다. 여기 미니 데스크가 있잖아요. 여기 안에다가 보시면 컨트롤러가 있는데 이 컨트롤러 가지고
게임 같은 거를 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패드로 직접 구동을 시키는 게 아니고 저쪽 제가 방송방에 있는 컴퓨터에다가 원격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컨트롤을 사용해서 누워가지고 게임을 하죠. 뭐 몬스터 헌터라든지 등등 컨트롤러로 할 수 있는 그런 게임들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데스크랑 휴지통, 잠 못 빠진 시그니처죠. 여름에는 더워서 못 써가지고 지금 다른 바지 이런 거 입고 있는데 곧 있으면 이사하고 쯤부터는 이제 입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갤럭시북 플렉스? 예전에 광고했던 거, 삼성 거. 잘 쓰진 않습니다. 제가 노트북을 잘 안 써가지고 가끔씩 갖고 나갈 때 저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옷장인데 아까 말했듯이 제가 옷 보관을 박해하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있기만 있어요. 실제로는 잘 사용 안 하죠. 그냥 정리만 해두고 잘 안 씁니다. 아, 그리고 거실에 이걸 다 안 보여줬네? 이게 움직입니다. 아, 이것도 열어야지. TV를 안 볼 때는 뭐 이런 식으로 닫아둘 수가 있죠. 닫으면 좌우에 이제 선반들이 있습니다. 아, 근데 이건 진짜 잘 산 것 같아. 네, 이게 사이즈 재가지고 딱 맞춰서 세 개 딱 들어갈 만한 사이즈인데 해가지고 샀는데 진짜 거의 딱 맞아요. 완벽하게 딱 맞진 않은데 거의 딱 맞습니다. 좋죠? 케이블 별로 해가지고 막 케이블들 보관을 하는데 아 진짜 케이블 너무 많아요. 케이블 보관하는 거고 여기는 위쪽부터 해가지고 이제 위쪽은 그냥 잘 사용하는 예전에 이제 컴프레서 하드웨어 컴프레서 사가지고 사용했던 거 지금 플러그인으로 사용해서 안 쓰고 있죠. 그리고 밑에는 VR 기기들 오큘러스 퀘스트, 밸브 인덱스, 오큘러스 리프트 S 그리고 카메라 렌즈들 안 쓰는 거 거의 안 쓰는 것만 저기 모아둬요. 그리고 카메라 이제 촬영 관련 물품들 마우스 그리고 가발 있고 그렇습니다. 이쪽 방은 화장실입니다. 안녕하세요. 화장실은 사용하는 거 워터픽. 워터픽이랑 초음파 칫솔, 치약은 테라브레스 거. 요거 가글도 테라브레스. 좋습니다. 테라브레스 저거 입냄새를 그냥 딴 사람들이 말을 안 한 건가? 아무튼 입냄새를 없애줘요. 많이 효과적으로 없애주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손 씻는 거 등등등등등등등 이런 식으로 보관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샤워 부스. 화장실이 굉장히 조그마해요. 빨리 돌아갑시다. 힘들어.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 집 이제 이사 간기 전 집이죠. 이사 가고 나면 제가 나중에 이제 다시 세팅해가지고 이사 간쯤 되면 내년 장비 식으로 해가지고 촬영을 하면 될 테니까 그때 촬영을 하는 걸로 하고 일단 이사 가기 전에 어떻게 사는지 좀 보여드렸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사를 가는 이유가 지금 보셨으면 알다시피 제가 혼자 살지만 공간이 좀 부족해요. 왜냐면 방 한 개는 방송이나 벤치 관련으로 무조건 써야 되고 한 개는 창고가 필요할 만큼 짐이 많잖아요. 그리고 자는 방. 근데 지금 방송방하고 촬영방이 따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서 방송 같은 경우에 그냥 방송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이제 촬영 같은 거 할 때 특히 제품 리뷰 같은 걸 하면 탑뷰라든지 옆에서 보는 뷰 이런 촬영하는 구도를 세팅을 해놔야 되는데 공간이 애매하니까 그걸 고정시켜 둘 수가 없어요, 세팅을. 근데 지금 이제 이사 가는 집은 방이 4개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촬영 세팅이나 벤치 장소를 따로 마련을 할 수 있어가지고 조금 더 쾌적하게 촬영이나 이런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그 사무실을 구하긴 했는데 제가 사무실에서 막 나가서 촬영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서 물론 이제 사무실을 좀 넓은 데를 구해서 하면 정말 좋겠지만 전 집에서 일하는 게 좋아서 최대한 집에서 하기 위해서 집을 넓은 데를 구했습니다. 여튼 몇 년 동안 이 집에 살면서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다음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때문이에요. 이사 가는 것도. 맞죠? 이사 간 집에 관한 거는 나중에 이사 가고 나서 영상을 올려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별로라면 싫어요 눌러주시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